안녕하세요. 항상 고맙습니다. 록봉기 김 교수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많이 몸이 안 좋고 제가 정신적으로도 힘든 게 많아져 가지고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늦게나마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출간했던 첫 번째 책이 일본의 주간문춘이라는 유명한 잡지의 온라인판에 게재가 됐어요. 그리고 또 그 기사가 야후 재팬의 헤드라인에 또 기사가 올라가가지고 정말 별의별 여러가지 협박 연락이 많았습니다. 뭐 한국에서도 유튜브 댓글란을 통해서 악플 같은 거 정말 많이 있었지만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여러 악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있었는데 야 역시 야후 재팬의 헤드라인에 기사가 올라오면은 그 파급 효과 굉장히 크네요. 정말 별의별 협박이 많이 옵니다. 무슨 악플 같은 거야 한국에서도 많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무슨 악플이 뭐 이렇게 약해?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많이 좀 익숙해지고 악플에 좀 초연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었는데 또 그 수준이 틀리네요. 그 협박 연락이라는 게 무시하려고도 했었지만 정말 그 도를 지나친 협박 연락이 많아가지고요. 제 가족들에 대한 협박도 있었고 경찰에 연락해봤자 한국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여러 가지 협박 연락도 많았고 그 중에서 또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참 공포스러울 정도의 협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그리고 정신이 약해지다 보니까 몸도 안 좋아져 가지고요. 제가 꽤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 뭐 영상도 업로드 못하고 좀 괴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빨리 정리하고 한국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조금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는 왜 빨리 일본에서 안 오고 일본에 아직도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에서 살고 있는 집을 제가 구입한 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있어요. 제가 집을 산 동네가 일본 도쿄 시내에서도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꽤 유명한 고급 주택가거든요. 유명한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정치인들도 살고 꽤 좋은 동네라서 매물이 나오면은 금세 팔리는 동네였거든요. 그런데 일본의 경기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집이 안 나가요. 몇 달째 제가 사는 집이 역에서도 가까운 굉장히 위치적으로도 좋고 건물 상태도 좋은 단독주택인데 안 팔려요. 그래서 부동산 업자 몇 명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경기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매물 거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하네요. 뭐 기뻐해야 될지 울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많은 한국분들이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에 저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정권이 집권하고 나서 부동산 경기를 살리고 경기를 굉장히 좋게 경제가 좋아 보이게 하려고 과거 박근혜 정권에서 했던 것처럼 은행 이자를 낮추고 빚을 내서 집을 많이 사도록 아베 정권에서 많이 분위기를 조성했죠. 그래서 과거 몇 년간 일본 부동산 경기가 꽤 괜찮았어요. 부동산 가격도 계속 올랐고요. 그런데 인위적으로 부동산 경기를 올리려고 했던 아베 정권 아베노믹스의 그 약발이 이제 다 하기 시작한 거죠.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야 좀 내릴 거라 라는 예측이 있었지만 올림픽이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기가 본격적으로 불경기에 접어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부업으로 경영하고 있는 아카사카에 있는 가게가 있는데요. 그 가게도 소비세 인상을 한 10월달부터 매상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뻐해야 될 건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요 일본의 경제가 안 좋아지기를 바라시는 한국분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다 보니까 인사말이 너무 길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의 주제인 일본차 사는 게 무슨 죄냐, 큰 죄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는 영상 만들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내 돈 가지고 품질 좋고 성능 좋은 일본차 사는 게 그게 무슨 큰 죄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시국에 일본차를 구입하는 거 일본차 상품을 구입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2019년 7월 1일 아베 정권에서 일방적으로 선전포고도 없이 한국 경제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 무역 보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과 같은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경제보복, 무역보복이라는 것이 전쟁과 마찬가지입니다. 총 들고 미사일 쏘고 이런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별 의미 없는 상품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추신경, 대한민국 산업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에 대해 공격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전쟁을 시작했단 얘기예요.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대한민국의 동맥과 같은 심장과 같은 산업입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길 바라고 대한민국의 심장을 노린 거예요. 우리가 현명하고 신속하게 아주 제대로 잘 대처했기 때문에 아무 피해가 없었던 거지, 일본은 대한민국 산업에 큰 피해가 있길 바라고 공격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시작한 거죠.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망하게 된다면은 대한민국의 산업 경제 또한 망하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랑 똑같은 거죠. 이 치열한 전시 상황 중에 일본제 상품, 일본제 자동차를 구입하겠다고요? 이거는 전시 상황 중에 적군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예요. 여러분, 실제 전쟁 중에 적군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행위, 이적 행위는 어떻게 처벌되는지 아십니까? 즉결 처형입니다.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내 돈 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거, 좋은 거 사겠다는데 뭔 잘못이냐? 이게 무슨 죄냐?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지금 전쟁 상황 중에 적군에게 군자금을 대주는 겁니다. 스파이 행위예요. 간첩 행위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인식하시고 제대로 된 소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대당 최소 3-4천만 원 하는 일반 개인이 살 수 있는 가장 큰 소비가 자동차입니다. 여러분, 두 자리 번호판으로 바꿔준다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까지 일본 차를 사고 싶으십니까? 대체할 수 없는 상품이라면 제가 이해합니다. 카메라라든지, 카메라도요 여러분, 미러리스나 DSLR 구입하신 분들 웬만하면 한국 렌즈 사주세요. 한국 삼양 렌즈라고 있는데 돈 한 푼 안 받았습니다. 삼양 렌즈라고 있는데 한국 거 써주세요. 아주 품질 좋습니다. 여러분, 삼양 렌즈 한번 찾아보시면 품질 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사진에 관련된 프로분들도 유튜브 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양 렌즈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 또 내용이 잠시 또 샛길로 빠졌는데요. 정말 대체할 상품이 없는 경우라면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일본차 이외에도 한국차 많지 않습니까? 현대, 기아, 쌍용, 그리고 독일차, 미국차도 있지 않습니까? 유럽차 많잖아요. 왜 굳이 일본차를 사겠다고 그 난리를 치면서까지 번호판 두 자리로 바꿔준다는 것까지 받아들여가면서 일본차를 사려고 하시는 겁니까? 일본차 사는 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금 전쟁 상황 중이기 때문에요. 일본은 강자에게 철저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굉장히 약해요.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자고요? 제가 친하게 지내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한일 관계는 전혀 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아니에요. 비상식적인 한일 관계가 되어 있어요. 일본이 한국을 굉장히 을로 생각하고 아래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규제, 무역 보복을 통해서 우리는 일본에게 우리가 강하다는 모습을 강하게 어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일본이 머리를 숙일 거라는 얘기죠. 일본은 절대로 사주하지 않습니다. 약자에게는요. 우리의 반도체 기업들이 신속한 대처를 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고 강한 모습으로 불매운동에 자발적으로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일본이 놀라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이렇게 바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강자에게만 철저히 복종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 기회에 일본보다 약하지 않다는 모습, 대한민국은 강한 나라구나 라는 것을 일본인들의 머릿속에 강하게 인식시켜줘야 정상적이고 평화로운 한일 관계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반일을 외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그리고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본인의 성을 잘 살펴봐야 돼요. 일본인들은 절대로 약자에게 친절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인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는 갑을 관계를 인식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이 일본의 아래라고 생각해왔던 일본인들에게 대한민국이 더 강한 나라였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줌으로 해서 한일 관계는 평화롭게 되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일주의자가 아닙니다. 생활을 기반, 생활 터전이 일본에 있는 사람이고 저는 일본을 미워하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한일 평화를 외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정상적인 한일 관계가 정착이 된다면 정말 좋은 파트너로서 협력해서 나갈 수 있는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리적으로 한국과 일본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가까운 나라입니다.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앞으로 수백 년, 수천 년간 계속해서 이웃 나라로서 서로를 의식하면서 살아나가야 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일만을 외치고 일본과 사이좋게 지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가장 사이좋은 나라가 어딥니까? 가장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있는 나라, 미국입니다. 일본의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끼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런데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장 복종하고 모든 것을 신뢰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과 단지 친하게 지내자, 평화롭게 지내자 말만 하는 것만으로는 일본과 평화롭게 지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일본에게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불매운동 지금보다 더 강력하게 철저하게 해나가서 대한민국은 정말 강한 나라구나, 일본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구나 라는 것을 철저하게 인식시켜줘야 일본이 머리를 조아리고 한국에게 평화를 제안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시국에 일본제 상품, 일제 자동차를 산다는 것은 길게 봤을 때 일본과의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비정상적인 지금의 한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아주 극악무도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일본이시라면은 더 크게 멀리 보시고 일제 상품 불매운동에 동참해 주셔야 합니다. 일본은 강자에게는 철저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진심으로 평화로운 한일 관계를 바라는 분들이라면은 불매운동을 통해서 정상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알아두시고 일본이 머리를 조아리는 그날까지 불매운동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꼭 좀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저도 좀 많이 좀 적응이 잘 안 되네요. 좀 정신없이 논리가 많이 떨어지는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죄송하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제가 라이브를 재개할 예정이니까요. 라이브에서 여러분하고 즐거운 얘기하면서 좋은 시간 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잘 부탁드릴게요. 공지해드릴 테니까요. 다음 라이브 시간 때까지 안녕히 계시고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록봉기 김 교수였습니다.